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 3차 전쟁으로 아, 이거 우리나라도 전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을 느낀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부터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살면서 전쟁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는데, 가장 위태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요즘 이렇게 지속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격전으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참호 안에 이제 수류탄이 계속 날라오는데 끝내 던지지 못해서 죽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거 보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3일 동안은 이제 버틸 수 있게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식량으로는 저는 누룽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리를 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 섭취가 가능하고 조리가 된 쌀을 건조시킨 쌀입니다. 그래서 얘를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도록 72시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이제 생리를 하시니까 부피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탐폰을 위주로 챙겼고요. 재난 상황에서는 휴대폰이 안될 수도 있고요. 소통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무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냥 죽는다 약간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읽어놨던 것들이 다 잃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체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비들을 산다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안 나면 진짜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나게 되면은 준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되게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숨과 관련해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